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깽TV 깽입니다. 반갑습니다. 깽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형. 아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 깽 여러분, 고성군 한 어촌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한적해요. 예, 네, 한적하고 좋네요. 굴을 오늘 탐색을 할 거잖아요. 굴을, 바다 수준 굴. 어두컴컴하고 이만한 굴. 자, 저희가 잠수를 할 건데 문어굴이 굴마다 싹 들어갔지? 그렇진 않아. 그럼 형이 부자지. 안 들어가 근데. 귀찮아서 안 들어가 물에. 에? 들어가면 한 마리만 있어봐라 들어가지. 안 들어가. 그 오늘 왜 들어가나? 오늘은 촬영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캥구 여러분도 바다 크로켄 잡으러 같이 가시죠. 고고! 고! 그러면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요게 무슨 물건 같아? 요게 문어가 굴에 있다. 딱 잠수를 해서 여기 굴이 있을 거 아니야. 계속. 아니 그거 빨리 빨리 긁으라고. 빨리 긁어. 저 똥 있어. 아이씨, 저 똥 있어. 아. 요런 정도는 다 물속에서 들어갈 때 이걸로. 문어야, 너가 이기니 내가 이긴 땡긴다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땡기나 해봐 형. 딱, 딱 걸어 팍 땡겨야지 이렇게. 경식아, 형 손가락 벌써 이래 물 들어오니까. 그렇게 차고? 어. 그러자니 또 며칠 전에. 어. 와, 너 주둥아리 어떻게 하냐? 형, 너 주둥아리 터지겠는데? 아, 이 주디. 자, 그럼 오늘 발음이 새도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이, 다 터졌어 이거. 아. 물이 굉장히 차고 있습니다. 지금 7도 정도 되는지 알았는데 3도, 4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이 굉장히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통이 납니다. 임명 두통나.
아직 문어는 못 잡았다는 거. 도치에서 두 마리 잡았어. 도치가 있기 때문에 문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캥거루군 위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만 얼어 죽겠어. 얼어 죽겠다. 자, 캥거루 폐통발 꺼내놨습니다. 폐통발 안에 뭐 있는지 놓쳐주고 폐통발 제가 수거해서 분리수거장으로 버리겠습니다. 와, 수온 장난 아니다. 수온 굉장히 차갑네요. 전복 쏘라잖아. 봐봐. 와,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와, 없어. 여기 있잖아. 안겨. 너무 오래된. 오, 박하지냐? 개짜 개야. 죽었다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박하지가 죽었네요. 어우, 이 냄새가 고통한데. 야, 신경 쓰는 게 냄새야. 아, 이거 얼마 오래된지. 나무가 없네. 이건 저희가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그게 계속 들어와서 죽고 계속 들어와서 죽고 이런 거야 이게. 박하지한테 물렸다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야한테 물리면 진짜 참 큰일 나 이거. 야가 무슨 놈이야. 야, 야가 어 물 뻗어. 오, 야가 성격이 굉장히 난폭해가지고 이 낚시로 이거 잡으면은 돌삼치. 다 방생을 했습니다. 자, 된다. 야, 감소. 잠깐만. 감소, 감소. 들어, 들어. 감소. 들어. 하나, 둘. 우와. 우와. 이거 뭐지, 아니, 이거? 감소. 늘어뜨나? 와. 오늘 장난 아니다. 와. 수온 4도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오늘 신 났어. 춥기는 추우니까. 아, 몸이 한번 마비가 되니까. 손이 마비가 뭐 한 달 마비돼도 신경 안 씁니다 이제. 우리 한 시간 넘게 됐지. 뭐 꽤 오래 했어 지금. 2시간 했어. 2시간. 와, 2시간. 내가 경치게 땄어요. 와. 풀이 근데 많이 안 났어. 그죠? 네, 풀이. 전복이 엄청 많아. 그다음에 또 여기. 오늘 메인. 메인. 한 마리 있더라고. 아, 이거 찾으려고 굴마다. 와.
자, 오케이, 그럼 2시간 했습니다. 2시간 물질 2시간. 아, 멋있어 문어. 엔틀린 문어 있잖아. 문어 봐. 문어 도망간다. 문어 도망간다. 문어 도망간다. 오케이, 그럼 오늘은 문어 전복 삼겹살 전복 소라 미역 이렇게 해서 꼬치를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어 다리가 살았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문어 다리 두 개면 되잖아. 두 개 되죠. 네, 충분하잖아. 그럼 이거는 놓쳐줄까? 그런 거 안 할 거면 하지 마. 아, 물어보는 거지. 놔주지 마. 지금 안 놓을 거야. 그럼 오늘은 문어 꼬치 구이. 여러분도 같이 드시죠. 자, 오케이, 여러분. 오늘은 고성군 꼬치 전문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집 잘하죠? 어, 기가 막히네. 네, 이 집 기가 막힌 꼬치 전문점입니다. 3년 전에 한번 선보였지? 네. 3년 전에 오고 이제 또 처음 오는 거요. 그렇지. 농사 전문가 송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입니다. 아, 요새 참여도가 없어. 전화해서 상 받으러 간다, PC방 간다. 형, 공부했다고 상 받았대. 지금까지 이게 뭐야? 닭살 공부했다고? 향수사 홍보를 우리가 다 했는데. 홍보를 해, 니가. 왜 상을 니가 받는 거야? 우리가 받아야지. 대주는 곰이 부르는 상을 송이 받았어. 아, 꽃은 아직 수동꽃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되지? 아, 경기에 연결해서 어떻게 한번 개발을. 트랙카 연결하면 되지 않니? 로타리 기계? 한번 내가 무다로 한번. 로타리 기계? 구상해서. 엄청 빨리 돌게 하면 되잖아, 이 로타리. 한유리가 구상한다 하면 구상하다 끝나. 구상이 안 돼. 와, 이건 전복이. 너 이거 어떻게 봤냐? 어, 근데 딱 거꾸로 이게 붙어있더라고, 이게. 와, 살빠빠, 살빠. 와. 형,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물이 차갑고 이 고성군 지역에는 이런 전복이 없어요. 참전복은 이런 게 없죠. 요 정도 전복은 저희도 자주 따지만 이 전복은, 오, 진짜. 말전복은 큰 게 있는데, 참전복은 이렇게 큰 게 없어요. 이건 참전복입니다. 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완전 참전복이 두께가 이래요, 두께가. 이거 하나 가지고 한 세 명이서 먹겠는데? 아니야, 그렇게 못 먹어.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다. 이모더니, 와, 오늘 체감온도는 진짜 영도더래, 영도. 오, 근데 처음에 추웠는데. 뚱이 네. 한 5분 동안 계속 갔다니까. 신이 났어. 몸 잘못되는 줄 알았어. 우리 뚱이 따뜻한 나라 사람이잖아요. 뚱도 잠수 가능하나? 이런 데서? 내가 봤을 때는 들어왔다 안 나온 것 같아. 와, 진짜 추웠습니다, 진짜. 우리 저번에 애기랑 들어갈 때보다는 훨씬 춥지. 네, 비교가 안 됩니다. 어, 오늘 잠수하고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뚱도 놀거라 고생이 많아요, 요즘. 뜻한 아랫목에서. 얼마 자쁘대, 신내가라, 신내가라. 사람을 얼마 흘리면서 약간 신내가라 되는 거 하면서 깜짝 놀랐어. 뭐 잡았지? 뭐 잡았어? 잡힌 거지? 아니, 아랫목에 땀을 얼마 흘리면서 살이 빠졌어. 자, 고성군 운봉리 꼬치집에서 문어부터. 와. 육즙이 이 문어 주사기로 육즙 넣나? 아니 달다. 근데 여기 육즙이 많아. 이거 고기가 같이 들어갔잖아. 기름이, 고기 기름이. 고기는 여기인데? 밑에 타고 갔다. 한 번 어때? 맛있어. 다 먹겠어? 용도 가격에? 가격 우리 치면은 뭐 다 먹을 만하죠. 가격 얼마인데? 가격 얼마인데? 얘기 잘했는데. 어느 정도 얘기지? 이거 하나에 2만 원 넘어. 그러니까. 2만 원에 팔면은 원가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2만 원에 그 전복. 와, 이 전복은 이 불에 구운 맛은 확실히 맛이 부드러워. 아, 근데 오늘 물속이 깨끗하게 좋더라. 네. 와, 죽었다 진짜. 이거 이 양념은 매콤 양념. 청정원 매운 거야? 네. 아, 이 문어가. 와. 아니야, 빨리 쏟아라. 와. 와, 이 문어 미쳤다. 진짜 맛있다. 네. 와, 이모드님. 오늘 순이 차갑잖아.
엄청 찼지? 네, 차고 왔는데 또 물에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많나 이런 것도 많고 미역도 많고 왜 이렇게 많나? 신났어 오늘 진짜. 아, 오늘 자 저희가 물질을 2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원래 계획은 30, 40분에서 물 한 마리 무조건 밖에 나오죠. 오늘 같은 날에는 1시간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물질을 하다 보면은 감각이 없어져. 그렇지. 이 머릿속은 추운지를 모른다는 얘기도 이 몸은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치. 위험한 상황이 또 발생될 수가 있죠. 우리가 한순간에 그냥 요왕님 보러, 요왕님 보러 가는 거죠. 멀리 나가면 또 안 돼요. 겨울바다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딱 몸에 데미지 오면 앞으로 안 나가. 그렇지. 못 치는 거지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철 물질 서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네. 조심을 하시고 체온 보호를 잘 하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지금 장사하기도 보니까 문어 엄청 들어왔어요. 어느 과진에서 한 세네 마리 잡을 줄 알았는데 그쵸, 오늘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5kg대는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희는 예상을 12kg짜리 한 마리 잡으려고 했어요. 네. 또 촬영 안 하면 또 잡혀. 네. 시원하게. 그렇죠. 아, 그게 또 방송의 묘미 아닌가. 그렇지. 또 맞대. 애가 타. 애가 타. 촬영만 해도 부담이가 일단 촬영 안 하면 혼자 가서 그냥 잡으면 잡고 말면 말고 또 그 잘 보여 또 문어가. 촬영을 안 할 때는 문어가 깊숙이 있으면 형만의 비법 있잖아. 이거 하나 또 가져가지고 또. 네. 소주병에다 한 맥이면 문어가 진짜 나와. 아, 술 재가지고? 문어에 대고 술 이렇게 짜지. 네. 그럼 문어가 딱 알콜 먹지. 그럼 바로 나와. 자 비법은 알려드리자. 하나 어거지로 땄네. 무서워. 내가 또 미역 많이 땄잖아 참미역. 잘했어. 아, 미역 좀 미역 좀 올려. 미역 좀 미역 미역 올려. 빨리. 올려 미역. 미역 싸 먹어야 되는데 그 밑에다. 와, 여기 순영이 집에 가져가려고 안뭐 가져가 또 미역을 먹어야지 사람이. 그렇지. 아니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수명하시는 아 미역이 맛있어요 참미역이. 임파사님 응? 이 해통발이 지금도 아직 엄청 많아요 물속에. 아, 많아 많아. 줄이 끊어진 것도 많고 줄이 연결됐지만 못 당기는 해통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위험하지 않은 방향에서만 꺼냈는데 바가지가 들어갔다는 거는 물고기가 들어가서 썩었다는 거지. 그래 물고기가 썩어서 냄새 맡고 바가지 들어가. 바가지도 들어가고 전복소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절대 못 나온다 한번 들어가면은. 아 못 나. 아까 수경 썼는데 냄새 나더라. 냄새가 와. 많이 납니다 해통발에서는. 또 바가지 먹으려고 문어 들어가. 그렇죠. 그 문어도 죽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통발을 치실 거면은 1인 한 개당 꼭 수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그게 2만 원 거 들어갔더라. 진짜 2만 원 거. 시가 7만 원짜리. 그거 놔줬습니다. 추운데 물속 구경하기 쉽지 않다. 좀 고민해서 우리도 형 들어갈까 말까. 우리 또 상남자잖아. 이버스님이 상남자. 형은 뭐야 그럼? 조그만 남자. 우리 통화라 들어, 통화라 들어. 통화라 들어. 빤데기 됐어, 지금. 왕건이를 누워. 자, 그러면 저희가 물속 탐방 쪼그라들 때까지 해봤습니다. 리얼 퀸즈 왼손 좋아요! 오른손 구독! 살포시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기가 막히다. 와. 진짜 부럽다. 네. 봉니. 네. 다음까지 막내 아들 쏜다준. 이거 자꾸 사람들이 연락을 자꾸 반가지. 쏜다준 전. 전. 전 이만. 복. 복귀할게요. 이야. 천천히 할 거다. 근데 애기는 애기 형은 안 돼. 에이! 나 좋아하자! 안 해! 잠이 자꾸 그러잖아. 3mm 야 들어가면 아예 잠수 못해요. 이게 불안감이 있으면 잠수가 전혀 안 됩니다. 호흡 빨라지고 몸에서 순식간에 탄소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건 맞잖아. 즉 너는 5초 물토끼. 들어가지 말 바로 나가는 거예요? 육지토끼는 아니다. 물토끼 나 육지토끼 빨라. 뭐든지 빨라 육지토끼.